마태복음 18장 23절. 이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회개할 때 1만 탈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그 당시에 1만 탈란트. 그러면 요즘 돈으로 1,000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갚을 것이 없어. 이제 이 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돈으로 치고 갚아야 돼. 그리고 누구까지? 가족 다. 갚을 것이 없어. 그래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자기 자신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 집 다 팔아서 갚아라. 이 종으로서는 그거 다 해도, 그거 다 못 갚아, 1만 탈란트. 그렇지만, 그렇게 해라.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참으십시오.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줬다. 빚 안 갚아도 좋다. 됐다. 빚 탕감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무슨 얘기예요? 황당한 얘기야. 1만 탈란트 빚을 탕감,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그 탕감을 받고 그 종이 나갔습니다. 그럼 나가서 가다가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임금, 백 데나리온은 그러면 한 얼마나 돼요? 네? 그래서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 한 200만 원이라고 그럽시다. 그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대 빚을 갚으라.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대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다른 여러 동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에게 300만 원 빚진 그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어떻게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자,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너희 마음속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보면 이제 자 여러분 1만 탈런트 결국은 그만한 돈은 뭐 나의 전부를 내 자신을 내가 노예로 들어가야만 갚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이 핵심이 뭘까요? 핵심이. 자기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 자기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자기 천하, 자기 자식들도 다 노예로, 노예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 조건 없이, 네, 그것을 조건 없이를 뭐라 그래요? 은혜로. 결국 무조건적 사랑으로, 은혜로. 은혜를 베풀었어. 아무 조건 없이.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300만 원 빚진 사람은 용서해 줄 수가 없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 사람을 도로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그러니까 빚졌다는 것은 죄를 졌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해 줬다라는 말은 용서해 줬다, 죄를 용서해 줬다는 말과 같은 말로 성경에서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300만 원밖에 안 되는 빚을 용서해 주지 않는 자기에게 조그마한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 자기는 뭐예요? 구원을 받아놓고.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기의 빚은 다 탕감을 받았는데 1만 탈란트를 탕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빚진 그 100만 원, 2,300만 원도 탕감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이제 주인이 도로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나에게 나는 1만 탈란트 되는 빚을 무조건적으로 탕감 받았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영생을 받았는데 나에게 빚진 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뭐 별 큰 문제도 아닌데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도로 어떻게 감옥행이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뭐예요? 없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조건적이 돼버려. 그렇죠. 너 용서했어, 안 했어? 안 했구나. 그러면 구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취소한다. 뭐 이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오해 안 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 오해가 아닌 이해를 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아, 죄인인데 십자가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은 모든 죄인의 죄를 탕감해 주셨다. 그렇죠. 탕감해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정말로 받았다면, 응? 정말로 받았다면, 자기에게 빚 조금 진 것쯤은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게 사실은 마땅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 뭐 쉽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현재 우리 사회에 이제 적용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됐어.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내가 진짜 100억을 받았는데,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뭐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칙은 없어. 100만 원 빚져서, 야, 내가 아직도 그 100만 원 못 갚겠다. 다음 달에 10만 원 갚고, 어? 그 다음 달에 또 10만 원 갚고, 이렇게 좀 기다려달라. 그러면 내가 정말 100억을 당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야, 100만 원? 잊어버려요. 나중에, 예? 나중에, 형편이 되면 갚든지. 나는 지금 100억에, 뭐예요? 당첨받았으니, 그 걱정하면 돼.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러면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탁 됐는데 자 나한테 100만 원 빚진 놈을 만났는데 야 이 새끼 너 언제 갚을래? 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엇의 차이예요? 야 100만 원 잊어버려 하는 사람하고 야 100만 원 언제 갚을래 이 자식아? 너나 벌써 갚는다고 한 지가 언제야, 벌써? 어? 벌써 3년이야. 어? 여기 차용 증서 있잖아. 너 한 달 내로 안 갚으면 뭐예요? 고발할 거야. 이 두 사람 다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된 사람. 왜 한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기분 좋게 잊어버려요.
그 두 사람이 왜 그렇게 두 서로 다르게 해요? 자기에게 100만 원 빚진 사람들한테. 뭐가 다릅니까? 아, 잊어버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쁜 사람. 문제 없어. 아시겠죠? 근데 100만 원 빚진 놈 붙잡고 또 언제 줄래 하고 하는 사람은 100억을 당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안 기쁜 사람이야. 그렇죠? 그 100억 당첨이 됐는데도 안 기뻐. 이 1만 탈란트 빚진 이 사람도 그 임금이 그 1만 탈란트를 환감을 해줘도 어떻게 기쁘지도 않고 또 뭐예요? 감사를 모르겠어. 그 정말 기쁘고 감사하면 내가 억지로 나한테 빚진 이거 작은 돈을 빚진 사람을 갚아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 어떻게 자,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내가 죽을 사람인데 죽을 죄인인데 그 내 목숨의 빚을 생명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어떻게 십자가에서 갚아줬어.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런데 나한테 조금 섭섭하게 한 사람을 용서를 못 해준다면 어떤 사람이에요? 기쁘지 않는 사람이지. 내가 받은 구원에 안 기뻐. 뭐 거기다서 감사도 잘 못 느끼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싫은 소리, 섭섭한 소리 하면 미워지는 게 당연해.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알고 보니까 그 구원에 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그 감동이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그런 조건적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이구나. 그거를 알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면요. 뭐 나한테 조금 섭섭한 소리 하는 사람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내가 그 십자가에서 이미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신 구원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를 못 느꼈어.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감사를, 그 기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이 못 느끼겠어요? 답변다. 제가 이거 맨날 묻는 질문이에요. 대답 잘 하시더니 오늘은 또 안 하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예. 네. 성령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면 주실수록 그 구원이 점점 더 감사해. 크, 그렇구나. 참 그래서 내가 천국은 가게 돼 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떤 기쁨에 비교를 해서 저 자신을 보느냐 하면, 제가 1967년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제 그 1960년도에 대한민국은 진짜 형편없었어요. 제가 그 신촌에 그 이화여대하고 연세대학 그 사이에 그 신촌 그 하숙을 하고 있었어. 비가 오면 뭐 거기 아스팔트 뭐 이런 것도 포장도 없고 막 정말 그때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막 질퍽질퍽하고 막 뭐 수채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막 그 냄새 나고 막 이런 나라였어요. 근데 67년이니까. 근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발간되는 그 주로 사진 화보 잡지가 있었어요. 그 이만큼 커요. 라이프 잡지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 이제 라이프 잡지를 책방에 가서 이렇게 보면, 야, 미국이 천국 같았어. 한국이 지옥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세상.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은 뭐, TV 보고 뭐 다 그러니까. 그때는 TV도 뭐. 잡지로 이렇게 사진을 보고, 나도 이곳에, 이 천국, 미국에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미국을 갈까? 그때는 미국이 천국이었어. 응. 그래서 미국 가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응. 함버거 스테이크. 요즘 이제 함버거라 그러죠. 그 당시엔 햄버거라 그러지 않고 함버거 스테이크라 그랬어요. 그때는요, 제일, 요즘은 막 카페 뭐 이래서 하는데, 그때는 이제 데이트할 때 제일 좋은 데 가는 게 경양식집. 경양식 생각나요? 요즘엔 별로 쓰는 말도 아닌데, 그때는 경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경양식 또는, 또 생각나요? 경양식집. 그릴. 그래서 부산에서는 그때 남포동이 제일 번화가죠. 그게 꿈에도 그리는 그릴이 있는데 그게 청탑 그릴이야. 거기 가서 함버거 스테이크 먹는 게 그게 천국이야. 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의과대학 졸업하면서 미국 의사가 미국 가려면 그 당시에 미국에 의사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외국 의사들을 이제 채용하는 거죠. 그 채용하기 위하여 미국 의사 자격 시험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국 정부 가는 국가고시 이거는 막 그건 당연히 붙는 거고, 이제 진짜 네가 실력이 있냐 없냐는 미국 의사 고시에 이제 붙어야 돼. 그것 때문에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졸업하면서 그렇게 붙었어.
그렇게 붙고 이제 거기 딱 붙으면 미국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군대 생활 3년도 참 재밌게 했어요. 왜? 고생스럽지 않고? 왜 재밌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하루하루 미국이 가까워지. 응? 그러니까 군대 생활이 괴롭지가 않아. 응? 여러분이, 나는 이제, 그 미국 의사시험에 합격하면 그건 가는 거야, 이제. 응. 그래서 여러분도 미국보다 더 좋은 뭐예요? 천국에 가게 됐다, 돼 있다니까. 왜? 누가 대신 값을 지불했으니까. 예,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게 이제 진짜 기쁘고 감사하면 인생이 힘들어도 어떻게 해? 군대가 힘들어도 좋아. 여러분의 투병이 힘들어도 좋아. 뭐 내가 갈 곳이 어떻게 확실해? 그것을 응? 그 확실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계속 감사하고, 예, 기쁘고, 예, 항상, 고통스러울수록 그 미국을 상상하면, 그 하루가 지낼수록 미국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정말 대박난 게 뭐냐면, 저는 생일이 아주 싫었어요. 생일만 왔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그거? 죽을 날이 또 더 가까워졌다. 이제는요, 생일이 와도 어떻게 생각해? 천국 갈 날이 더 가까워졌다. 진짜 그래야 돼. 근데 그거를 진짜 그러려고 애쓴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애써서 될 수도 없고. 그런데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은 그게 뭐가 역사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미국 가. 여러분, 제가 한 3, 4년 전인가, 이제 서울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고, 저는 옆자리에 앉아서, 그때 가을이, 10월달. 그 이제 여기서 양양 고속도로 타고 가면 다 산 아니에요. 단풍이 떠는데 너무 너무 아름다워. 너무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서 참 제가 기뻤는데 그 기뻤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슬퍼야 됐는데 기뻤어요. 너무너무 단풍이 아름다우면 제 나이에서는 다 슬퍼요. 이제 80이 낼 모레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러면 별로 안 좋아요. 슬퍼 왜? 이렇게 좋은 이 경치도, 이 단풍도, 볼 날이 며칠 안 남았구나. 그래서 아름다울수록 슬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안 서글픈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 응? 아하, 하늘나라 가면 이것보다 매대로 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겠지. 아, 그 자체가 참 감사했어.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옛날 같았으면 서글프기 짝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 자,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이 서글픈 게 당연해.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순간에 서글프면 그거는 아직도 성령이 더 필요하신 거예요. 예. 네. 그게.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서글프지? 아, 그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부족해.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십자가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너무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구원이란 것은 너무나 엄청난 거야. 대구 대구 가세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께 섭섭한 소리를 했다, 별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다, 그때 내가 또 그 사람이 미워지면 나는 아직도 성령을 뭐예요? 성령을 충분히 받지를 못했다. 성령을 받지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안 부어주셔서 못 받은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 성령보다는 어떻게? 성령보다는 자꾸만 나도 모르게 그 성령을 막는 악령 쪽을 어떻게? 선택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쪽을 선택해버렸고 자꾸만 왜? 부정적인 쪽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이야. 섭섭한 소리를 하면,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면, 화가 나고 미운 것이 본능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당연하지만, 그것은 사단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그 조건적인 것이 조건적이면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미운 것이 당연한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화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또 악령을 선택하고 있다. 그거를 어떻게 하시라? 거부, 응, 거절. 제가 거절 참패한 적이 있어. 하고 성령을 그 긍정을 어떻게 선택? 그거를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잘 안 된다고 여러분이 그냥 잘 안 되는 채로 가만 있으면 그 자체가 성령을 거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령은 그러한 부정적인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준비가 다 뭐예요? 되어 있어. 문제는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돼? 그 준비가 된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또 보니까 또 내가 부정적인 쪽을 선택하고 이 부정적인 쪽을 거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를 이것을 거절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로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겨야 될 영적 전쟁이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구하라. 구하라. 네. 왜 하나님은 구해야만 구하라고 하십니까? 좀 또 이제 여러분이 이런 질문 하신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왜 하필 구하라 주실 것이오 그랬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답이 다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사단이 그런 질문을 쫙 던져요, 악령이. 그럼 내가 할 답변이 없죠?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어.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배워라. 아시겠죠?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자, 그건 왜 그래요? 왜 구하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무조건적 사랑은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다른 점은 가장 확실하게 다른 점 뭐예요? 선택의 자유. 조건적 사랑은 선택의 자유 주게 안 주게? 내 말대로 안 하면 혼낼 거야. 그 선택 때문이죠. 너는 내 말대로만 하라. 그게 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은 너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 네가 너의 선택으로 나를 떠나더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선택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니? 그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이게 더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고 싶어도 내가 선택하기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또 기도하고 하나님 또 지금 부정적인 또 서글퍼집니다. 또 화가 납니다. 또 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기도를 하시면 성령은 여러분 마음 속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또 집에 가셔서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또 이 2부 세미나 강의를 또는 1부 세미나 강의를 들으실 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제가 하는 순간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이 야 그렇구나 감동을 받게 하십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그 감동, 그래서 뉴스타트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동을 자꾸 받으시면 여러분이 점점 여러분 질병 그 자체에 대하여는 관심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병에 대한 걱정으로 꽉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걸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면서 여러분이 질병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더 빨리 치유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부디 여러분 집에 가셨어도 특히 2부 세미나 강의를 여러분 들을 게 아주 많습니다. 제가 그 이번 기 다 기마다 조금 다르게 다른 강의를 하면서 뭐 중요한 부분은 겹치기도 하지만 겹치는 것은 겹치는 대로 또 들으면 더 좋습니다. 왜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래서 열심히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더 깊이 이해할 때마다 그 감사와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 힘으로 여러분 그 힘으로 다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웃게 하시고 정말 웃지 못할 상황에 있을지라도 웃게 하시고 정말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가 되는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에게 쉽게 그 감동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동 때문에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성령을 막으려는 악령과의 투쟁에서 정말 기도로서 성령의 부어주심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놀라운 체험, 성령의 체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것을 정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참으로 고통이 많은 이 세상의 현실에 질병이 많은 이 현실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그 많은 환자들에게 갈 길을 제시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빛을 밝혀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